16강 그룹 C조 첫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장윤철 선수예요. 이에 맞선 테란 이영웅 선수입니다. 여기서 앞마당이라도 보면은 테란이 좀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데 붙잡아놓고 때리네요. 어깨로. 아니 붙잡아놓고. 야, 못 봤어요. 예. 지금 장윤철 선수가 초반부터 옵저버나 드래곤에 힘을 준 게 아니라서 드래곤 개체 수가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본진의 심시티도 프로토스가 완벽하게 되어 있진 않거든요. 네. 수비하는데 완벽하게 원활하다 보기는 어려워요. 4개나 네. 벌처가 탔기 때문에. 네. 본진 구석에 시야확보가 안 됐고 그래도 좋은 타이밍이에요. 내렸어요. 지금 네. 드래곤들 아래쪽으로 배치. 4기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그 김복종이 막아놓고 좀 3기. 4기째 4기. 여기서 테란도 상대방이 리버라는 걸 확인하고 오. 본진에서 레이스가 찍혔어야 됐거든요. 네. 레이스가 이제 나와야 완벽한 수비가 되는 건데 오 야 리버 오 드래곤이 맞아주고요. 근데 드래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레이스에 대한 카운터가 되고요. 네 오 레이스 컨트롤 해야죠. 레이스 컨트롤 해야죠. 오 이게 찢어져요. 이게 오히려 더 큰 타격입니다. 야, 지금 이거 터트리는데요? 테란 입장에서는 아 레이스를 신경을 못 썼어요. 네. 드래곤이 딱 내리면서 생존을 해버렸기 때문에 와. 구석에 SCV 지금 숨어있는 건 발견을 못했지만 네. 리버가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잘 터져요. 지금 10킬입니다. 10킬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 좀 내리면 또 자 마지막까지 데리고 가자! 오 뭉쳐있어요? 13킬! 같이 터집니다! 와 16킬! 야 이렇게 또 와! 테크하라! 와 이거 야, 어디까지 터뜨려요? 20킬! 자 위에서 하나 와! 이거 호상이죠? 와 야, 이거는 싹 다 잡고 갔습니다. 웃으면서 그렇죠 웃으면서 갔어요. 네 상황인데 지금도 네. 빠르게 못 내렸기 때문에 프로가 다 도망갔습니다. 자 시그니처 플레이가 지금 나왔습니다. 리버 하나로 리버가 왔다 간 그 흔적들이 본진 쪽에 남아있어요. 아직도 네. 불타고 있습니다. 장윤철의 리버는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너무 활약이 다르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아주 드랍십을 2기까지 생산해서 공격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어느 정도 캐논을 이게 뭔가요? 네, 지금 방어타워 좀 뒤쪽에 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SCV 뽑느라 사실 컴셋도 일찍 못 따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이거 정말 집요하게 괴롭히고 마당에 있어서 네, 아픈 데만 괴롭히고 있어요. 네, 다크는 죽었는데 리버는 아케이드가 가능해서 터렛만 치우면 되거든요. 본진에는 아직까지 캐논 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서 시간을 한번 벌초로 벌면서 정면으로 진출을 해서 테란도 트리플을 가져가긴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프로토스와의 테크와 멀티가 너무 많이 잘 늘어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네. 억제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본인도 따라가줘야 됩니다. 이 경우 네.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멀티 쪽을 압박하는 것은 뭐 쉽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업그레이드 꾸준히 돌려가면서 추가 멀티를 가져가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업그레이드 돌려가면서 병력 위주로 찍어놓긴 했어요. 네. 아비토가 와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네 첫 진출에 아비토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큰 싸움을 할 때 지금 와 근데 하나 더 아비토 한기를 보여주고 테란에게 어느 정도 더 많은 확장 그 중심으로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장윤철 선수고요. 네. 그래도 에너지 채워요. 이영우 선수가 트리플까지 가져갔고 업그레이드도 다 잘 찍고 있어서 한 번에 강력한 수비가 되었을 때 테란에게도 업그레이드 이후에 타이밍을 분명히 업그레이드 이후에 타이밍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네. 역시 장윤철 선수도 잘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장윤철 선수의 상황이란 걸 이영웅 선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캐리어 발견하자마자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나오죠. 이영웅 선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출 병력은 갖췄습니다. 내려옵니다. 최신 걸려놓고 좀 압박이 될 수밖에 없어서 네. 지금 싸워야 됩니다. 지금이 테란에게 최선의 타이밍이에요. 아비터가 지금 있고 먼저 들어가서 하나 시끄러내기 시작하는데요. 네. 아 캐리어가 조금 돌격하다가 골리앗에게 문매를 맞고 있었고요. 네. 아비터 등장. 뱃을 잡았고 하나 잡았어요. 뒤에서 시간을 끌어주고 있습니다만 아래 위에서 내려오는 병력량도 상당합니다. 200이에요. 네, 캐리어의 포지션이 지금 이 아래쪽 포지션인데 위쪽 포지션을 가면은 탱크를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캐럿을 통해서 지금 끌어내고 있고 지금 옆에 있던 병력까지 들어옵니다. 자 이제 싸워야 됩니다. 장윤철도 지상군 다 동원해서 네. 자 병력 지금 보내고 있고 뒤에 탱크라인 어느 정도 캐리어가 쌓이긴 했지만 시간이 필요 아직까지 캐리어가 깡통 상태거든요. 추가적으로 이턴 세터가 많이 필요해서 프로토스의 멀티 지역도 지금은 여기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6시 쪽은 이미 프로브가 다 죽었고요. 네 끊어내고자 하는데요. 네 아니 확장기 지금 두 군데가 지금 6시 이어서
구역 여기까지 터집니까? 예, 골리앗 숫자 없애면서 캐리어 숫자를 많이 확보하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캐리어를 떨어뜨려야 되는 것은 이용 선수의 임무고요. 네. 5시 쪽으로 가는 병력들이 있어요. 캐리어 지금 6개. 여기 골리앗 숫자. 자, 8개, 9개. 아, 스테이스 필드. 여기는 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네, 골리앗을 굉장히 다수를 지금은 올렸기 때문에 나머지 골리앗들 지금은 제거를 해내고 멀티까지 좀 건들 필요가 있는데 자원의 모자람이 없거든요, 예. 지금. 네. 저 여기 골리앗이 계속 내려와요. 예, 그러면서 얼었다가 풀리는 골리앗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골리앗들 때문에라도 드라운이 조금 더 앞쪽으로 풀렸어요. 가서 상대를 해줘야 될 텐데 드라운의, 남았습니다. 드라운의 숫자도 많지가 않습니다. 병력 더 올라오죠, 캐리어 네, 중기 추가. 캐리어가 좀 남았어요. 다시 여기서 소모전 계속해주고 있는데요. 네. 자원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자원줄 돌아가는데 자 추가 캐리어가 지금 나오면서 골리앗이 싸움에서 밀려요. 네, 꾸역꾸역 2기가 더 들어왔기 와우! 때문에 이쪽에 지금은 여기 지금 다수의 골리앗이 내려왔고 지상병력과 함께 이 병력이 요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탱크 숫자가 또 줄어들게 되면은 순수 골리앗이 드라군 캐리어를 상대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자 탱크가 뒤쪽에서 어느 정도는 네.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골리앗 하나씩 하나씩 속아주고 있고 가면서 탱크 숫자 좀 줄이게 되면 지상면역 이 드라군들이 지금 싸움을 걸죠. 네. 그래서 캐리어. 저 캐리어를 잡으려고 골리앗들이 달려들면은 그걸 드라군이 계속해서 케어를 해줘야 되고 아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 자원줄까지도 압박하고 있어요. 네. 지형 자체가 골리앗이 따라 올라가려면은 언덕을 통과를 해야 돼서 올라오다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하나 더 제거. 네. 이 캐리어 내기 센터 지역까지만 파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 캐리어로 한시 지역에 이용훈 선수 멀티까지 타격이 가능해서 테란 입장에서도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데 아 골리앗이 터져요. 와 장철의 컨트롤이 네 이거 내기로 와 결국은 내기로 골리앗 폰에서는 자원줄 압박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한시 쪽은 터집니다. 야 여기는 일꾼 빼고 있어요. 네 지상군이 지금은 부족한 상황이니까 장윤철 선수 캐리어도 뽑아놓은 게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유지하려면 유지비도 당연히 필요하고 지상군 지상군 아, 네 저 위에 여기 대배기량의 캐리어가 있는데 예, 캐리어, 유지비가 없어요. 네 캐리어를 잡아내기 위해서 골리앗 숫자가 꾸역꾸역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드라군이 내기 탱크는 없고 자 들어가서 님 여기서 모든 걸 건 싸움이 펼쳐지는데요. 상지 포토스도 자원이 없거든요. 아 돈이 없어요 돈이. 와 자원이 아니 깡통이죠 깡통. 자 인터셉트 꺼지면 자원 1, 9 와 자 여기서 이 싸움에서 지상군 마저 올라와야 됩니다. 마저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자원줄이 여기 끝까지 버텨내면서 네 최대한 못 먹게 하고 자원 제로 뽑아야 돼요. 자원 제로 네 지금 다시 8 자 하나 끌어내면서 지금 위치까지 이용하면서 네 모든 걸 거는 사람 릴레이까지 나오고 있어요. 릴레이까지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든 끌어모아야 됩니다. 예 그냥 여기서 그냥 뭐 한순간 지치는 사람이 지는 싸움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계속해서 무브로 때려야 돼요. 네 아 골리앗이 잡아도 네. 잡아도 이 자원 하나에서 골리앗이 계속 나오고 네, 벌쳐도 달려가고 벌쳐가 들어가면 여기는 진짜 끔찍한 상황이죠. 한참 앞서가는 상황에서 이영웅 선수가 따라잡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부여받았었는데 네. 그 여유를 바탕으로 자 지금은 릴레이 인터셉터가 벌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채우고 자 상대도 지금 자원줄에 지금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예. 여기서 이제 돈 여 어떻게든 긁어먹는 정말 작은 돈의 싸움. 아 릴레이 양쪽 릴레이. 야 릴레이 대 릴레이. 아 근데 골리앗이 추가로 남았어요. 야 아 지제.